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 어떤 띠가 쪽박을 차느냐. 그런데 뭐 말 그대로 진짜 올해 안 좋은 띠 세 띠를 정한다면은 몇 년생 그 띠를 집어줘야 되는데 그 띠에서도 그 생년월일이 다 각자판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올해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면은 올해 사실은 올해 제일 안 좋은 띠들이 올해 그 88년 용띠, 2002년 말띠, 그리고 66년생 말띠. 좀 올해는 사람 조심, 뭐 동업이라든가 같이 금전을 투자하는 일들은 올해는 좀 많이 좀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올해는 꼭 하십시오라고 할 만큼 축하해 줄 그런 띠들은 아니에요. 요 생년월일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사고 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올해는 금전의 풍파도 있으시고 관제 구설 수도 있는 사주들이라서 올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보편적으로 이 세 띠들은 올해 좀 하반기는 진짜 조심들 하셔야 돼. 극히 8월, 9월 달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. 02년생 말띠도 있더라고요. 네. 02년생 말띠 같은 경우는 올해 19 사고 수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. 올해는 뭐 친구로 인해서 관제도 조심해야 되고 또 사고 수도 있고 올해는 정말 이 띠들이 조심들 하셔야 돼요. 말띠가 두 개가 좀 뽑혔어요. 네. 아까 전에 슬쩍 말씀하신 것 중에 말띠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 시구군하고는 사실 그 말하고 지하고 말은 충이에요. 충이 되는 사주라서 사실은 이 시국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시국운이 경자년인데 그렇게 좋은 합의가 안 되고 충이 되는 사주예요. 그래서 올해는 극히 조심하시라는 사주. 그래서 올해 시운 다섯, 열아홉 아주 조심수들. 그러면 네. 이렇게 좀 안 좋은 띠를 뽑으셨는데 이런 걸 또 바꿔가시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? 물론 뭐 잘못된 것을 무속인이 100% 맞는다?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정말 안 좋은 일이 정말 다 타고 나야 할 것을 비켜갈 수 있게끔 그런 기도는 기도도 그렇고 또 이제 그거를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은 할 수 있죠. 네,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? 그렇죠. 그럼요. 사실 사람은 꼭 돈보다도 정말 그 남들이 흔히 말하는 무속인은 정말 귀신을 보고 혼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직업인데 정말 금전도 사람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주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 비켜갈 수 있는 정말 비방술의 부적 한 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법들은 사실 좋은 거죠.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.